네, 안녕하세요. 얼레오 시청자 여러분, 브라인입니다. 이제는 촬영을 이제 다 마치고 마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청결을 생각해야죠. 가려고 하는데 계속 신경 쓰여요. 라이터는 여기 있고 거울은 이렇게 뒤집어 있고 브러쉬는 휘어 있고 다 엎어져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은 제가 촬영장에 오면은 살짝 신경 쓰이는 스트레스가 생겨요. 자, 근데 이제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샵의 우리 원장님들 그냥 우리 매니저도 알지만 저는 항상 일할 때 우리 같이 다니는 에디터님들도 궁금하니까 우리 에디터님의 파우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봐도 되겠죠? 그럼요. 실례 아니죠? 네. 예. 왜냐면 또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이거 우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원래 파우치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파우치인데 이거 삐쩍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그럼 이게 사이즈 안 맞는 거잖아, 이거. 그러면 파우치 더 큰 거 쓰던가 아니면 브러쉬도 더 작은 거 쓰던가. 그다음 보면은 뭔가 음식물 이렇게 찌꺼기 있죠. 이 에디터님은 약간 바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샤넬인데 샤넬을 이따위로 썼어. 오, 리스펙. 샤넬의 디스리스펙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브러쉬. 우리 에디터 이니셜이 SYA예요. 네. SYA님이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손을 이렇게 할게요. 머리카락 다 보이죠? 네. 지금 내 손에 이 에디터님 머리카락이 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요, 지금? 자,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꼬리빗으로 집에 있는... 와, 이거 봐! Oh my god, this is nasty. Oh my god, oh my god, 이거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저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우리 강아지보다 더 빠지네요. 요렇게. 얼마나... 속 시원하다, 지금. 내 것도 아닌데. 지금 옆에 에디터님도 얼굴 살짝 빠지게지면서 자기도 이렇게까지는 자기 빛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마이 갓, SYA 에디터 Brand new 완전 새고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이죠 여러분? 너무 머리카락 이게 비비쳐 보시라고 제가 봤을 땐 에디터님이 일부러 저보고 청소하라고 일부러 들어온 거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이거는 브론저 브러쉬인가요? No. 아 절대 안 해 내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한 번 안 닦았대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도 우리 얼굴에 묻지만 여긴 또 뭐 묻을까요? 얼굴에 있는 자연 기름, 각질 같은 거 묻을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각질 덩어리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내가 브러쉬 관리하는 방법을 브라이언이 배웠던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 브러쉬를 여기 지금 드라이 파우더를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우더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먼저 티슈나 냅킨을 이렇게 먼저 다 제거해 주세요, 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깊이. 그러면 약간 여기 루스한 그 꼬리빗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이런 브러쉬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것도 다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배우시면요. 어떤 분들은 브러쉬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걸 바로 버려서 또 새로 사시거든요. 돈 낭비가 되고 아깝잖아요. 이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요렇게만 관리하신다 그러면요 훨씬 더 오랫동안 롱런으로 쓸 수 있거든요 아까보다 더 나왔죠 깊이 있는 것들 이건 이제는 브러쉬에 나온 파우더인지 우리 에디터님의 각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럽죠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종이컵 또는 저는 이제는 소주잔을 쓰고 있지만 여기다가 저는 샴푸 조금만 넣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조금만 넣고 물에 담궈서 이렇게 색깔 빠지는 거 보이죠? 내 눈에 보여야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되게 간단한 게 물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티슈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티슈로 또 말려. 근데 보세요. 티슈에도 색깔이 완전 보이진 않죠? 그만큼 이제 깨끗해졌다는 것인데 계속 최대한 물기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는 제가 이제는 자주 쓰지 않은 타월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종이 이렇게 티슈보단. 그게 환경이 더 좋겠죠? 창문 앞에다가 딱 세워서 햇빛으로 말리긴 하면 끝!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이거 쉐딩 파우더 아니에요? 에디터님 지금 집에 가서 좌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술 한잔하면서 혼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것도 닦아야지. 요거는 이제는 그냥 물티슈보다도 메이크업을 닦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소독 티슈로 많이 닦아요. 소독 티슈 또는 이거 지나다 보면 시간 좀 지나면 이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퐁퐁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퐁퐁을 살짝 놓거나 윈덱스 같은 거 살짝 놓고 그걸 이렇게 딱 비비면요. 그게 덜 그렇거든요. 아... Ladies and gentlemen, that's nasty. Ew! 우리 에디터님 거 잘 봤고요. 재종 방법 뭔지 아시죠? 쓰레기통 Best way! 아, 샤넬 Chanel, if you're watching this, we're very sorry that she used your product like this and has like food all over it. We love Chanel, but obviously SYA editor.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관리하세요 꼭 여러분. 깨끗이 살아야 돼.